안녕하세요. 1년번호 195 태백편 11장입니다. 자왈 여유 주공지제 지미하야 사교찰인이면 기여는 부족관야이로다. 子曰：如有周公之才之美，使交且吝。 其余 不足观也已。 공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주공의 재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자라 해도 남을 부림에 교만하고 게다가 인색하기까지 하다면 그 외 나머지 것은 볼만하지 못하다. 자, 여는 만약이란 뜻이고요. 만약. 주공지제지미, 주공의 제조와 같은 아름다움. 앞에는 의해서 소유격이 됐겠고요. 뒤에 지미의 지는 뭐뭐와 같은, 역시 의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 제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공처럼 훌륭한 기회와 재능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그런 완성된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교차인이면 그로하여금 교만하고 인색하게 시킨다면, 인색하도록 한다면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교만하고 인색함, 재주를 가졌는데 교만하고 인색함, 여기선 비루함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비루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것은 더 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그건 재주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주공은 아시다시피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우요, 또 성왕의 삼촌입니다. 희발, 무왕의 아들이 그 희송인데 그가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공이 그 성왕을 보필해서 7년 동안 주나라를 다스리면서 주나라 초기에 문물 제도를 완비해 놨죠. 특히 주공이 지었다고 하는 주례라는 그 제도, 주례는 책이라기보다 제도입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중앙공무원 직책분장표,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럼 A라는 직업을 가진, 직책을 가진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또 어느 일까지 분장하며, 이런 얘기를 이제 관장하며,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 그 주례라는 책인데, 그 주례를 지어서 주나라의 그 행정체제를 완비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또 그 외에 아주 그 주역에도 뛰어났고 해서 공자가 늘 주공을 꿈속에서라도 배웠으면 하고, 오세이라 불부주경, 모홍의 불부, 꿈속에 주공이 다시 뵙지 않으니 나는 이제 끝났도다 라고 해서 한탄을 할 정도로 몽견주공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주공을 공자는 되게 높이 봤습니다. 성인으로 봤죠. 그래서 요, 순, 우, 당, 문왕, 무왕, 주공을 다 성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뒷사람들이 이제 성인, 공자까지 넣어서 8대 성인,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주공입니다. 봉건 제도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은을 멸한 다음에 천하 백성을 잘 그 자기에게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 천명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하죠. 그는 주공의 재능과 같은 아름다운, 앞에는 의, 뒤에는 뭐뭐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완미함, 기능과 재능과 모든 걸 봐서 완미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교차인이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교하고 차는, 게다가 또 앞에 말을 강조해서 두 가지 말을 동시에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의 임무는 중차대하다 할 때 중, 아주 무겁기도 하고 게다가 또 대 크기도 하다. 그래서 중차대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도 교차린 그랬으니까 교만하고 게다가 린 비료하기 인색하고 또 비료하기까지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 인격으로 하여금 또 일처리 하는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 나머지야 볼 것도 없지 뭐. 아무리 주공 같은 재주를 가졌어도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주공 같은 재주를 가졌다면 거기에 더해서 교활인 같은 건 아예 없어야 되고 여기도 덕과 인이 덧붙여진다면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기다 교활인이 들어갔으니까 그 나머지는 부족관여라. 뭐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또 훌륭하다고 취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사자를 이 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다 좀 뭔가 이상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불이다, 남을 사역시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금방적인 그로 하여금 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설사, 비록 요즘은 우리 설사란 말 쓰잖아요. 설사 이런 뜻으로도 단지라는 말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교하고 린하다면 단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렇게 재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오직 교와 린만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단지라고 해석해도. 그 다음에 지요 정말로 지야오는데 지야오는 다만 뭐뭐 하도록 하다 말이야. 또 아까 부리다 외에 사용하다 이런 뜻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여기에 본의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공과 같은 그 훌륭한 재주를 가진 그런 완미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부림에 그 사람은 이제 지도자니까 남을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부림에 있어서 교만하고 남을 부리면서 교만하게 그래요. 또 부린 다음에 인색해요. 뭐예요? 부린 만큼의 그 보수를 안 줘요. 그냥 자기 지위와 자기 그 신분과 또 자기 스스로가 완미하다는 것 하나만 믿고 사람이 이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지위가 자기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그냥 아무런 보수도 안 주고 일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교나 그 제자에게 이 신문 좀 봐, 이거 좀 해 해놓고 그 어려운 일 다 해놓고는 아무도 보수도 안 줘요. 그렇다고 사실 학생과 제자 사이는 어떻게 보수를 준다는 것도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보수를 준대 너 학점을 올려줄게 이건 불법이죠. 대신 노동 요구에 따라서 그 값을 줄게 이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수가 학생에게 뭘 시켰다 그러면 적어도 너 이런 정도 책이 필요하겠다 하도 책이라도 줘야 돼요. 근데 교만하고 인색하기만 해요. 사람을 시키되 그러면은 그 사람 더 볼 거 없다. 그래서 저는 사역시키다는 뜻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논어에도 나옵니다만은 주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굉장히 남을 시켰을 때의 그 뭡니까? 그 행동과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데의 행동에는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상서 이훈편에 보면 이 주공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상서 이훈편. 상서는 서경을 상서라 합니다. 이훈. 이훈이 훈계한 말. 이훈편에 대꾸도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인불굽이 검신약불급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친구의 친구가 어디 군수에 당선되셨다고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그 군수에게 뭐, 그 사람 이제 붓글씨를 쓰는 분인데 좋은 글씨를 써서 그분 그 군수 사무실을, 군수실 뒤에다가 좀 걸도록 해줬으면 되긴 무슨 말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아, 이 글을 써주면 어떨까?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써서 걸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뭐 회사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 또 남을 부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한번 새겨봐서 가슴에 담아두고 늘 부하를 시킬 때, 부하에게, 부하 직원이라든지 뭐 아랫사람에게 시킬 때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인, 여는 줄여짭니다. 여인 주었다 무엇을? 임무를 주었어요. 너 이거 해. 오늘 저녁 이거를 오늘 처리해. 시켰어요. 그럼 불구비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를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나름에 그 사람 행동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지. 했는데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남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비하고 있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대신 검신약불구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는, 내 자신을 점검할 때는 약불급. 이 정도 내가 내 자신을 검속해서 되겠는가 하고 못 미친 듯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 점검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하고, 남에게 일을 시켜서 요구할 때는 느슨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발전해서, 아, 내가 오늘 그 상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못해서 상사가 만족하지 못하네. 다음번엔 어느 면에 내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가 발전하는 것이지. 야, 너 이것밖에 못했어? 너 대학에서 뭐 배웠어? 너 여기 이 조직에 네가 맞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네 일이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뭐예요? 더 이상 발전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뒤를 터놓은 그런 대화, 뒤를 터놓은 요구. 근데 아주 얼마나 표현이 좋습니까? 남에게 일을 주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데 뭐. 근데 자기 자신을 검속할 때는, 지금 점검해 볼 때는, 내가 이 정도 나를 그냥 느슨하게 점검해서 될까? 아니야. 내 자신에게는 아주 각박하고 아주 혹독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런 얘기를 이제, 논어에도 이제 불급이란 말 나옵니다. 이제 주공은 불급이란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주공과 대비시켜서 사자가 나온 걸 보면은 난 이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만약 주공과 같은 그런 재능에다가 또 완벽함까지 갖췄는데 그게 교찰인이라면, 사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사자가 없다면, 교찰인하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아,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서 왜 교만하고 왜 인색해? 그렇다면 그 교만하고 인식함이라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덮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자가 붙었어요. 그럼 사는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재능과 아름다움을 갖췄는데도 그 갖춘 사람하고 뭘 교하고 린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에게. 그럼 부림에 있어서, 남을 부림에 있어서 사인에 인자가 빠졌다고 보는 것이 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혹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할 거 있으면 더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자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장은 많이 달라진다, 의미는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